안녕하세요. Hey guys, this is Danny from DKDK TV. Ex-FX member Holly recently posted a video of her going braless on Instagram and Korea went absolutely nuts. Some were praising her for her confidence while others were saying she is an embarrassment. So we're here in the streets of Seoul to find out what Korean people think about going braless. 네, 설리가 최근 노브라를 한 모습을 인스타그램에서 올려가지고 화제가 되었어요. 네, 노브라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주변의 사람이 뭐 노브라로 다니면 크게 신경 쓸 것 같진 않은데 다른 사람들 시선을 좀 생각하면 제가 괜히 눈치를 보게 될 것 같긴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친구를 너무 훔쳐보지 않을까? 좀 힐끗힐끗 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괜히 더 불편하게 할까 봐. 바깥에서 있는 거요? 네, 바깥에서 노브라 이거.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상관없어요. 왜요? 왜 상관 있어야 되죠? 옷을 입는 방식들에 또 규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부위가 가려져야 된다거나 뭐 이런 사회적인 통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믿음하고 좀 거부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설리가 그것 때문에 특히 타겟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본 적이 일단 없고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아무래도 저희 우리 사회적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까지 노브라라는 문화가 아예 자체가 없었고 좀 처음에 보면 낯설고 당황스럽고 같긴 해요. 같은 여자로서도? 같은 여자로서도. 본인이 노브라로 다니면 불편할 것 같나요? 노브라 완전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왠지 시선이 신경 쓰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경 쓸 것 같아요.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어서 저는 신경 쓸 것 같은데 뭐 다른 사람이 노브라를 하고 다니는 거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거니까. 물론 제 몸은 편하긴 하겠죠. 몸은 편하긴 하겠죠. 왜냐면 되게 여름에도 되게 덥고 답답하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다니게 한다면 편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 때문에 안 쳐다보진 않을 건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시선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본인이 노브라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불편할 것 같나요?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몇 번 시선이 가서 제 스스로는 이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노브라인 친구랑 같이 있었던 경험? 친구는 없었지만 예전에 수업하시던 선생님이 그런 적이 있으셔가지고 학창시절에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좀 부끄러워하고 제가 불편해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게 보이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튀어나오면? 왜요? 익숙치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선 처리 같은 것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없던 것들이 생기는 거니까 눈이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겠고 그것들은 뭐 제가 완전히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 근데 그건 연습을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남자의 유두가 튀어나오는 건 괜찮고 여자는 사회적 통념상 눈살 찌푸려진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뭘까요? TV에서 보면은 특정 원주민이나 아니면은 이제 고립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벗은 채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TV에서 모습을 볼 때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들의 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또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게 상반신을 탈의하거나 뭐 멋진 몸을 자랑하거나 이런 거는 TV든 뭐 인터넷이든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되게 그런 여성에 대해서는 그런 복장이 좀 되게 억압 까진 아니지만 좀 제한되어 있는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저만 해도 뭐 그런 것만 한 10년, 20년을 봐왔을 텐데 그럼 이제 제가 쌓아왔던 그런 기존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괜히 불편하지 않나. 우리가 눈살이 왜 찌푸려지는지를 생각해봤을 때 거기에 근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릴 사람은 가리고 안 가릴 사람은 안 가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별 근거 없는 종류의 통념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성의 가슴이 뭔가 어떤 그런 뭔가 성적인 요소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성적인 자극 요소로? 늘 여성들이 약간 브레이저를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노브라인 게 더 다르게 보여서?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옷 입고 제 친구가 뭐라 했었는데 젖꼭지 패드 쓰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남자 중에서요? 뭐 팔긴 팔더라고요. 파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단 거 아닌가? 설치 못한 만약에 본인이 식당 고용주예요. 근데 웨이트리스가 어느 날 와가지고 아 오늘부터 노브라로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본인의 반응은 어떨 것 같나요?
근데 저는 제가 식당 고용주라면 매출을 올려야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우선 일단 이유부터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테니까 나는 식당의 주인이고 너의 의견이 이러한 것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 하고 좀 조정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절대 안 된다 할 것 같아요. 네. 왜요? 길에 다니는 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식당 종업원이란 건 일단 누군가에게 고용을 될 상태고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그때는 이제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약간 어쨌든 고용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자유를 허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근데 노브라에 패치를 붙이면 어때? 그럴 수 있잖아. 그거는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상관없지 않아. 그러니까 그 겉으로 안 보이면 돼요. 아, 겉으로 티가 안 나면 돼요. 그러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드레스 코드라는 게 어느 정도 있으니까 식당이나 사업체 같은 경우는 불편해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겠죠. 노브라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가려질 수 있는 옷을 튀어나오게? 아까 그러니까 티가 안 나게. 어차피 막을 수 없잖아요. 입기 싫다는데 뭐 너 이거 입으라고 막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티나는 건 좀 그렇다. 뭐 저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식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인데 약간 그런 시선적인 불편함이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밥 먹는데도 많이 불편할 거고 그런 처음에 주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류적인 통념은 여자는 당연히 브라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눈살을 찌푸려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생각을 해봤을 때 거기에 제 별로 근거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통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노브라를 한 상태로 그냥 근무를 해도 좋다고 말하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설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노브라보다 시선강간을 하는 사람이 더 싫다고. 근데 노브라를 쳐다보는 게 노브라인 네. 사람을 쳐다보는 게 시선강간이라고 생각되나요? 그거 이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쁜 거죠. 노브라를 쳐다보는 건 시선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거기에 눈이 가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누군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주저절 얘기하는 순간 잘못된 일이지만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데 그 눈이 가는 거는 솔직히 잘못이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막 안 볼 수가 있나? 너무 흔치 않은 경험이니까 신기해서 아니면은 익숙치 않아서 진짜 저렇구나 하고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 진짜 계속 노골적으로 여기만 막 쳐다보고 그러면은 시선 간간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봐왔던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지나가다 쳐다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거 말고 그런 거는 따로 시선강간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시선강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죠? 그걸 너무 진짜 계속 노골적으로 쳐다보면 그렇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 그쪽을 의도하고 본 건 아니지만 네. 슥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의 모습과는 다르니까 좀 놀라가지고 이렇게 몇 번 쳐다볼 수는 있는데 그런 보는 거는 좀 시선강간으로 말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거죠. 남자의 사타구니를 계속 쳐다보는 여자가 있다고 했을 때 네. 기분이 나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되게 대상화되는 경험이기도 한 것이죠. 시각적으로 그런 식의 쳐다봄을 통해서 기분을 나쁘게 하면은 시선 강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노브라는 흔히 탈코르셋 그리고 여성 인권 신장의 상징물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나 그런 나아가서는 뭐 어떤 큰 집단에서 이제 그런 신체를 억압한 거라고 볼 수는 있잖아요. 여성들 개개인들에게는 자기가 이렇게 기존에 있던 사회의 벽 조그만 그런 억압이라도 그걸 좀 스스로 벗어내는 그런 행동이라는 점에서 모든 사회가 공감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개개인에게는 좀 자기 스스로의 인권 신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여자는 무조건 브라를 차야 해 하는 게 인권을 박탈시키는 거긴 하지만 뭐 노브라를 입는다고 해서 인권이 순전해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왜 노브라가 여성 인권에 약간 일종의 상징물처럼 되는지는 이해는 되는데 노브라네 마네라는 논의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게 논의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노브라는 그냥 개인의 자유이지 뭐 따로 그게 제가 찬다 안 찬다로 인해서 사회적 영향이 별로 클 것 같진 않고 제 전문성을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적 운동
옷이라든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신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제 노브라는 제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성 운동 그 인권 신장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